gotta get up. He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텐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텐. 금주의 인기 가요 톱텐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저 박소연이 보장한 아이돌입니다. 입덕하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북남미 투어를 성황리에 마치고 신곡 레드스걸로 돌아온 저스트비의 리더 임지민, 빨간머리계 베인, 어서오세요. 저스트비. 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스트비입니다. 겟 레디 이거 안 바뀌었어요? 네. 아, 네. 언제부터? 저희가 지금 두 번째예요. 바뀐. 네, 바뀐 스케줄. 어머. 공식적인 석상에서 두 번째로 새로운 인사. 어, 아니 그 바꾸자는 의견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쵸.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인사법이 네. 아, 이렇게 중간에 인사법 바뀐 아이돌이 이렇게 흔치가 않은데 아, 누구 의견입니까? 누군가요? 도현이 의견인가? 네, 다른 멤버. 네, 뭔가 레디 벌보다 뭔가 여섯 명이 있을 때 다 예. 같이 인사하는 느낌이 예. 더 뭔가 웅장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실 요즘 트렌드는 이거예요. 네. 아, 진짜요? 네. 사실 이제 예전 이제 예, 느낌이 인사법이 약간 오, 근데 어디 막내가 그러면 또 바꿔줬어. 트렌디하거든요, 또 도현이가.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리더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습관적으로 네. 항상 이제 한 4년 동안 이제 적응이 맞아요. 돼 있는데 실수 안 났어요? 그래서 최근 그래서 네. 그 스케줄 최근에 그 첫 스케줄로 네. 그 인사가 바뀐 걸로 했었는데 네. 네. 그때 무대 들어가기 전까지 네. 이거다. 아, 연습을 네. 엄청 긴장.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다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인사 연습을 했어요. 신인처럼. 네, 진짜 오히려 그게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헷갈릴 수 있어요. 맞아요. 이제 이렇게 한 1년 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맞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사법 너무 새롭네요. 진짜요? 예.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지민이 먼저 하게 제가 양보할게요. 왜 자신감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니, 제가 오늘 지민 얼굴 보니까 양보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예.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개인 인사. 예. 네, 안녕하세요. 저스트비의 핫바디 지민입니다. 핫바디. 예, 핫바디 인정입니다. 인정. 오케이. 네. 네, 안녕하세요. 저스비의 빨간 머리 개. 지금은 빨간 머리가 아니지만 네. 데인입니다. 진짜 빨간 머리 개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예, 부담도 많았지만 네. 그만큼 또 알려지기도 했죠. 그렇죠. 예. 너무 좋았어요. 잠시 후에 또 빌드업 이야기는 뒤에 또 차차 나누기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먼저 제일 반가운 소식은 예, 북남미의 yeah. 투어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버킷리스트 중에 네. 마이애미에 가서 휴양을 하고 이런 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상파울로도 한 번도 안 가봤고 멕시코시티도 갈 계획이 전혀 없는데 이미 두 분은 저의 버킷리스트를 다 미리 이루셔서 너무 부러웠고 비하인드 영상 보면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근데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고 너무너무 그 지역들마다 각 특색이 장난 아니고 너무너무 힐링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한 군데를 추천한다면 어디 추천하고 싶어요? 뭐 정말 많이 가셨는데 비하인드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그 마이애미 비치가 하늘이랑 그죠?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내 버킷리스트라니까요. 네. 저는 네. 푸에르토리코. 어? 이유는요? 바다가 네. 진짜 바다 색깔이 말도 안 되는 처음 본 색깔. 근데 원래 마이애미도 세계적인 휴양지 바다 색깔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네. 뭐가 더 달라요? 두 개 다 보셨으니까. 약간 푸에르토리코는 좀 더 약간 섬 느낌이지 않나? 좀 네. 뭔가 그 조금 더 저는 에메랄드라고 생각했어요. 네. 좀 더 에메랄드. 에메랄드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네. 바다 물 색깔이 다른 거죠. 조금 달라요. 네. 두 분 너무 너무 부럽습니다. 예, 정말 글로벌 팬들한테 큰 사랑을 받았고 제가 지금 마이애미 비하인드까지 봤는데 상파울로 네. 비하인드는 아직 안 올라왔죠? 네 아직. 네 아직 네. 안 올라왔어요. 네. 상파울로는 어때요? 상파울로 엄청 더웠어요. 일단 그래요. 덥고 습하고. 네. 근데 팬분들의 열정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정열의 네. 나랍니다. 네. 완전 인정.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공리에 야 선생 너무 길게 다녀오셔가지고. 아, 맞아요. 아니 언제나 만날 수 있나 걱정했는데 예 드디어 신곡 Daddy's Girl로 컴백을 했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미리 선공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무대에서도 부르고. 근데 저는 이제까지 아이돌 영상 보다가 이 곡이 굉장히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돌 하면 엄청난 센 퍼포먼스와 굉장히 그쵸. 강렬한 음악과 막 이런 걸 항상 기대하는데 스탠드 마이크 있고 네.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 음악 자체가 좀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좀 원했었어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너무 새롭다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직접 라이브 해봤을 때 팬들 그곳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 공연부터 선공개를 했었는데 예. 그 공연 때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도 예. 불구하고 많은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일단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좋았어요. 예. 왜냐면 그 전소연 씨가 만든 네.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네. 그 곡이 사실 타이틀곡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사랑을 그냥 스탠드 마이크에 해가지고 그냥 맞아요. 그게 너무 이제는 지금 시대에는 맞아요. 너무 새로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스트 비의 이 데디스 걸이 그렇게 또 큰 네. 사랑을 받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음악도 들려드리고 네. 예,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은 저스트 비가 주인공이고 두 분이 주인공입니다. 이제 01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동갑내기 아티스트들이 누가 있는지 예, 우리 지민 씨 뭐 절친 아이엔 씨도 있고 범규 씨도 있고 아마 네. 차트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10년 뒤에 2011년에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크로스 차트로 예, 이어드릴 거예요. 네. 먼저 2011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칼군무 집착돌 인피니트에게 첫 1위를 안겨준 노래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가 2011년 노래 7위 차지했습니다. 인피니트 내꺼 하자 이 포인트 안무를 온 국민이 따라했었죠. 지금 네. 지민 씨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준 이 안무 예, 대박이 났습니다. 자 내꺼 하자 내꺼 할 수 있다면 뺏어올 수 있다면 탐나는 멤버들의 능력이나 혹은 서로에게 탐나는 거 있어요? 저는 네. 베이니의 음색. 네. 여기 음색 천재잖아요. 심지어 왜냐면 정말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리허설 장면도 제가 봤었는데 베인 씨 막 리허설 할 때 그 외국인들이 너무 놀란 거지. 아니 맞아요. 이런 음색을 동양인이 가졌다고. 예, 그 보셨죠 본인도? 네 봤죠 봤죠. 그럴 때는 막 뿌듯해요. 어때요? Thanks to 우리 엄마 아빠. 그게 맞아. 네. 부모님한테도 감사하고 네. 또 노력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베인 씨는 우리 임지민 씨. 가진 것 중에 탐나는 거. 지민이는 물론 핫바디도 있지만 네. 저는 그 운동을 하러 가는 그 뭐랄까요 그 열정? 정말 실행력. 실천력. 실천력.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게. 성실함. 네 성실함. 근데 제 이런 사람이 근데 리더면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본인이 저렇게 실천을 하면은 그쵸. 멤버들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잖아. 엄청 부담이거든. 네. 한마디 해줘요. 내 이건 좀 힘들었다. 초반에 지민이가 운동할 때 안 네. 그래도 엄청 저희한테 운동을 강요를 했었는데 예. 근데 뭐 지금은 좀 포기한 것 같아서 포기해서 내려놨어 이제 네, 내려놓으셔서 네. 지금 뭐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네. 다행이네. 지민 씨가 그냥 마음을 내려놨네요. 네. 제가 병희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네. 안 가더라고요. 네. 네. 근데 맞아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지민 씨가 대단한 겁니다. 네. 인정. 진짜. 인정 인정. 자 인피니트의 우현성종 씨가 귀여운 말실수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우라가 느껴진다 이래야 되는데 오로라가 느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서 많이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우리 임지민 씨도 또 말실수 뭐 요즘에도 다 근데 멤버들은 다 알아듣죠. 알아듣는데 이제 네. 웃기죠. 웃기죠. 네. 예를 들면 추억의 소각장인데 추억의 소장각 뭐 이런 거. 소장각. 약간 느낌 많이 달라. 소각장이랑 소장각이랑 많이 다른데 그런 거. 제가 팬분들한테 대박이다. 추천을 맞아요. 받아서 해드리는데 네. 남의 곡을 추천할 네. 때 그렇게 제목 바꿀 거면 추천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팬분들이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당연히 올리죠. 아니 근데 얼핏 보면 몰라. 맞죠. 그쵸. 얼핏 보면 저도 맞아. 처음에 몰랐어요. 저도 진짜 몰랐어요. 근데 어디가 이상한 거야? 소장각 소장각 추억의 소장각 이게 뭐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임지민 씨의 귀여운 말실수였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즘에 혹시 즐겨 듣는 노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XG 분들한테 너무 빠져가지고 네. 그
Walk up like this. 그 네. 노래 너무 좋아해요. 아니 그래서 커버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아, 장르로 네. 베인 씨가 네. 예, 즐겨 듣는 노래 중에서도 커버하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너무 많은 영상들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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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crazy. 걱정은 pop pop popping popping. 대중들의 선택으로 결성된 4세대 인기 아이돌 제로베이스원의 성한빈이 2001년생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제로베이스원 필드파워 부르고 있습니다. 청량하게 돌아왔습니다. 오, 시원하죠? 네. 네. 뭐 제로베이스원 그 성한빈 하면 또 오디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앉아계신 두 분도 또 오디션 하면은 빠질 수가 없는 아티스트 두 분입니다. 그리고 지민씨는 SBS의 더 팬에서 최종 3위까지 와, 저도 응원을 했지만 나 3위까지 갈지 몰랐어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야 역시 대단한 친구구나. 근데 아, 나이 굉장히 어렸거든요. 근데 본인도 3위는 생각 안 했죠. 저 절대 저 생방송까지 갈 거란 생각도 그쵸? 못했어요. 맞아. 네. 왜냐면 그때 나이가 워낙 어렸고 맞아요. 너무 쟁쟁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때 막 BBC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카더가든 형도 어,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3위를 찍더라고요. 너무 대단하다. 행복했습니다. 저도요. 예. 그리고 우리 베인 씨는 뭐 언더 19 네. 예. 뭐 최종까지 올라갔고 네네. 최근에 예 빌드업 예. 어, 축하드려요. 와. 자 빨간 머리 개로 이렇게 네. 인지될 때 본인 느낌은 어땠어요? 아 일단 보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어서 네. 진짜 너무 힘들어. 부담감이 맞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쵸. 밤에 잠도 안 왔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컨디션 관리 엄청 예민했었고 목 관리를 엄청 했었는데 네. 재밌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힘들었던 점은 뭐였고 제일 행복했던 점 뭐였어요? 투어. 저는 투어를 하면서 네. 이제 파이널 라운드를 준비를 했어야 됐어서 미쳤다. 그래서 투어에 있는 투어 해외에 있을 때 곡이 나왔어요. 파이널 곡이. 맞아요. 그래서 막 아니 그러면 연습을 네. 목을 여기 투어에다가 집중하기도 애매하고 빌드업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진짜 제 목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아. 내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왜 이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병행이가 제일 힘들었군요. 네. 사실 멤버로서 많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리더가 좀 많이 좀 챙겨준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위로의 말이라든지. 뭐 멤버들이 이제 모두 다 이제 베인이는 무조건 네. 혼자 방 써야 된다. 어머. 네, 그거를 또 이게 연습할 여건이 잘 안 되니까 네, 방에서 독방을 쓰게 좀 해주셔가지고. 네, 그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네, 너무 도움 됐죠. 원래는 누구랑 썼어요? 그 투어 때. 웬만하면 JM. 네, 어, JM이랑 썼는데. 네. 어, JM이 그럼 다른 방으로. 네, 동방을 또 해주셔. 아, 그래, 그래. 그럼 배려들이 있었네. 너무 고맙죠. 네. 아, 멤버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고맙다고 얘기해요. 아, 고맙다. 아, 왜냐면 이 독방 안 쓰게 해줬으면은 그쵸, 또 뭐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맞아요, 맞아요. 거기 다 잘하는 사람뿐인데. 맞아요. 어쨌든 멤버들이랑 또 회사분들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때 자기가 노래하는 건 아니지만 임준 씨도 사실 엄청 응원하면서 떨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저희가 파이널 무대를 공항 이동 중이었거든요. 네. 병인은 아 베인이는 미리 한국에서 맞아요. 촬영을 그렇죠. 하고 그때 네.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뭔가 제가 네, 제가 파이널 무대 더 팬 파이널 무대 한 것처럼 네. 떨리더라고요. 투표는 못 하셨죠? 아 투표했습니다. 어? 해외에서 할 수 있어요? 네. 오? 했습니다. 했어요? 네. 다른 사람한테 한 건 아니겠죠? 설마. 혹시 막 다른 분을 응원하고 이랬다. 죄송합니다. 아, 우리 베인 씨. 근데 투표를 했군요. 네, 투표했어요. 야,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멤버들이 네.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제 심사위원으로 그때 함께 했었던 웬디 씨라든지 솔라 씨라든지 재환 씨가 이 자리에 다 왔었어요. 오, 그래서 네. 본인들도 힘들었대요. 심사하기가. 후배들이 너무 잘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심사위원들 해준 얘기 중에서 네. 인상적인 말 한마디만 저는 아직까지도 네. 이 말을 생각하면서 엄청 힘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저의 무대를 보시고 아 무대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약간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무대는 딱 저처럼 하면 된다. 예, 약간 이렇게 그게 최고의 칭찬. 네, 최고였어요. 아. 너무 지금도 진짜 힘이 많이 되고 예.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분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요? 이석훈 심사위원. 아. 네. 이석훈 심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큰 힘이 되는 네, 이야기를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1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아이유에게 국민 여동생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어준 노래죠. 너랑 나가 2011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좋네요. 예. 진짜 추억의 노래입니다. 맞아요. 아이유 너랑 나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와우. 와우. 렛츠고. 네, 무대를 부시는 짱 포먼스 돌 저스트비가 락 사운드까지 접수했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짱스트비 저스트비의 건우, 베인, 임지민, JM이 2001년생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Let's go. 저스트비의 Daddy's Girl 흐르고 있습니다. 중독성 있어요. 계속해서 Daddy's Girl, Daddy's Girl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듣다가 이제 이쯤이면 한국어가 나오겠지, 이쯤이면 나오겠지 하는데 끝날 때까지 영어인 거예요. 맞아요. 특별히 영어로 녹음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제 저희가 이 곡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이제 사실 영어 가사로 네. 풀로 돼 있었는데 맞아요. 마침 또 저희가 투어를 준비하고 있던 시즌이어서 이거를 이제 영어권에 계신 팬분들께 영어로 불러드리면 너무 좋겠다 네. 싶어서 영어로 딱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할 때는 이제 한국어로 녹음하는 게 더 편한 멤버들이 많잖아요. 그쵸, 헷갈릴 그쵸. 수 있잖아요. 그쵸. 어땠어요? 녹음 다 영어로 해보니까. 저는 영어가 더 편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잉글리시 굿. 아, 잉글리시 굿. 어, 괜찮았어요? 네. 아, 그래서 큰 NG 없이 잘 소화했어요? 네, 네. 저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맞아요, 예전에 막 팝송도 연습하고 이런 네. 것들이 도움이 또 되나 봐요. 맞아요. 아, Daddy's Girl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 스페셜 비디오 네. 봤는데 저는 항상 임지민 씨 퍼포먼스 하는 영상을 보다가 그 밴드 스쿨 밴드 하는 모습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막 이렇게 그레이 자켓 입고 막. 아,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혹시 본인은 좀 어땠는지? 어, 일단은 어, 좀 뭔가 멋있는 척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춤으로는 멋있는 척하기가 그치, 쉬운데 그치. 네. 이 밴드로는 이제 좀 다른 느낌이죠. 뭔가 맞아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뭐 나중에는 막 무릎 꿇고 그냥 막 뜯고 막 악기를 뜯고 네. 막 네, 난리가 났던데 네. 어. 그래도 팬분들이 또 되게 신선한 모습을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상상치 못한 왜냐면 전 밴드는 이제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너무 새로웠고 베인 씨는 네. 식빵이었어요. 아. 먹고 뱉고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던데 그 NG 몇 번 난 거예요? 그게 딱 두 컷 안에 찍었어요. 두 번째 성공한 거예요? 네, 두 번째. 평소에 그 연습을 좀 하나요? 아니,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뱉는 아니요. 걸 너무 자연스럽게 뱉던데. 그냥 뭐 아니까 네.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네. 프로니까. 어 네. 먹고 휙 다시 네, 휙 뱉고 이제 싹 던지는 것까지. 아, 아. 요즘에 혹시 어, 챙겨 먹었던 것 중에 좀 네. 저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맛있는 거 있어요? 아, 맛있는 네. 저희가 최근에 빠진 게 네, 야채 고깃찜이라고 아. 이제 숙주나물이랑 네. 이렇게 고기랑 고기 넣고 쪄요? 네, 맞아, 맞아. 찜 네. 아, 그러니까 그 샤브샤브처럼 국물에 넣는 거 말고 네. 쪄서 아, 그럼 건강식인 거죠? 근데,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그럼 네. 소스는 뭐 찍어 먹어요? 저는 칠리 소스 좋아하고 아, 칠리 소스 저는 땅콩 소스 땅콩 소스 네. 어, 네 저도 그런 류에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아, 진짜 맛있어. 어, 찜, 고깃찜, 네. 야채 고깃찜 네. 추천 감사합니다. 예. 어, 이 곡은 안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좀 두 분이 좀 어색하지 않으셨는지 안무 네. 어때요? 저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 안무가 없는 곡을 공개하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부담감도 있었는데 근데 막상 네. 무대 위에서 하다 보니까 네. 팬분들 그 호응 소리에 네. 그냥 몸을 맡기니까 아, 또 되더라고요. 아, 어색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 데뷔하셔가지고 아, 사실 아이 컨택 하면서 팬분들 본 게 그때는 네. 쉽지가 않았잖아요. 와, 근데 지금 이제 아이 컨택 하면서 하죠. 네. 네. 지금은 진짜 그게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행복한 것 같아요. 에너지가 되는군요. 네. 예. Daddy's Girl 여러분 많이 yeah.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2011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이분들의 인기도 올라갑니다. 서머퀸 시스타의 쏘쿠리 2011년 노래 5위 차지했습니다. 쏘쿨 시스타
하나입니다. 멤버 와우. 중에 요즘 제일 쿨한 멤버 한 명만 좀 꼽아주세요. 누가 제일 쿨하죠? 누가 제일 제가 생각하기엔 네. 쿨쿨 잘 자는 멤버는 아이고 예, 누굽니까? 도야미. 아 쿨쿨 네. 잘 자고 있어요. 네. 진짜 잘 자요. 아, 진짜 알람 해놓고 남 깨우고 네. 네. 자기 못 일어나고 아주 잘 자요. 아이고, 잘 자요. 엄청 잘 자요. 김지민이 뽑은 쿨한 멤버 누굽니까? 누굽니까? 제가 누구지? 저도 도염인 것 같은데요. 어. 그냥 쿨 잘 자는 거 말고 네. 좀 되게 쿨한 느낌. 아 근데 그것도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어 성격이 네, 네 쿨한 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잘 넘어가고. 어 아, 그래요. 그래서 항상 형들이 도염 씨를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요새는 네. 또 반대로 도염이가 아. 저희를 또 잘 챙겨줘요. 아, 맞아요. 어, 많이 챙겨줘요. 네. 아 그래요. 철 들었네요 또. 엄청 진짜 한 번씩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봤다 보니까. 그렇죠. 도염 씨를 너무 성장해서. 네. 네. 저도 사실 임지민 씨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받다 보니까 어느 날 계속 오면서 성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체격도 커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네, 그래서 실력도 커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약간 그런 마음이겠죠. 네. 네네. 자, 소쿨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5위 공개할게요. Let's go. 6인 6세 캐릭터 맛집 전원 육각형 아이돌 스테이시의 수민 시은이 2001년생 가수 5위 차지했어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저스트비의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공주 임지민 예 북극곰 베인 핫바디로 계속 소개했는데 제가 임공주라고 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핫바디 우리 리더 지민씨 그리고 우리 베인씨 네.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너튜브 검색창에 저스트비 러브게임 혹은 저스트비 박소연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예, 스테이시의 A7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수민 씨가 예 윤인 씨와 이제 룸메이트 할 때 네. 이런 거죠. 아까 그 도염 씨처럼 네. 알람을 예 막내가 그렇게 해놓는데 깨는 거는 이제 수민 씨가 깨는 거죠. 와요. 예, 그래서 그런 멤버들이 꼭 각 팀에 예, 네, 한두 명씩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도염 씨도 그렇고 임지민 씨도 그렇고 이 알람 소리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알람 소리를 강아지 소리 개 소리로 해놓는 거예요? 개 짖는 소리야? 왜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아 그게 예. 뭔가 잘 임팩트... 때도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 짖는 소리를 해놓은 거예요? 네, 개 짖는 소리.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내가 개와 함께 사는 느낌이다. 아, 지금 도염이가 그래요. 예. 아, 익숙해졌군. 네. 그래서 지민 씨는 알람 바꿨어요? 저는 알람을 한 세 개 정도 설정해 놓고요. 네. 다 다른 거래요. 아. 그러면은 개 짖는 소리 하나랑 혹시 추천한 사이렌 소리. 그거 추천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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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것도 뭐 있어요? 다른 거는 그 따따따 그 군대에서 아, 그 기상 빠빠빠빠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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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세 개로 돌려 쓰고 있어요. 네, 그 세 개로. 아,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못 일어나는 분들한테 맞아. 이제 좋은 추천.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또 알람 소리도 되게 적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새로운 걸로 좀 바꿔주면 무조건. 좋다고 했는데 베인 씨는 혹시 저는 알람 뭐 기상 알람 못 써요? 알람 소리보다도 저는 1분 간격으로 맞춰 놓는 편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25분에 내가 네.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은 20, 21, 22, 23, 24 이렇게 다 맞춰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일어나요? 네. 뭐 같이 사는 사람이 그냥 고통스럽죠. 계속 먼저 일어나 있는데 계속 막 울리니까. 그렇지. 그리고 1분마다 울리니까 그래도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럼 임지민 씨는 1분마다는 안 울리고 네. 저는 딱 세 개만 맞춰요. 네. 한 5분 간격으로. 네. 이거 뭐가 더 괴로운지는 이 양쪽 다 괴로운데 오 막 개 짖는 소리 나더니 5분 있다가 에잉 사이렌 소리 나고 막 이것도 어렵다.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본인한테 맞는 방법 잘 찾으시고 네. 예. 그 제가 이번에 비하인드 네. 영상 보니까 벌칙 그 지각비가 있잖아요. 아, 지각비. 근데 그 예전에 제가 천 원 단위 때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만 원 단위 때로 올라갔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것도 역시 성장을 하는구나. 아니 그래서 지금 얼마나 쌓여 있어요, 지각비? 아, 최근에 이제 정산을 네, 올해 해가지고 그 정산, 지각비 정산을 네, 네. 지각비 정산 끝내고 이제 다시 모은 정도 한 10만 원대, 20만 원대. 지금 네. 다시 모은 게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 집이 대주주가 누구였지 그때? 도염이가. 도염이. 오늘 도염이가 같이 출연하고.
방송 같이 계속 여기 그림을 띄워줘야 되겠네요. 예. 왜냐면 도현이가 근데 지각을 많이 안 하는데 할 때 큰 지각을 그래서 돈을 많이 내야 되는군요. 네. 막 한꺼번에 10분 넣고 막 이런 거. 한꺼번에 막 10만 원 막 이렇게 막 되니까. 그래. 그 1, 2분 자주 하는 친구는 또 따로 있고. 네, 따로 있고. 여기도 그렇고. 저도 좀 건우. 그렇고. 네. 이게 공일지가 여기 네. 예, 지각이 좀 예, 잦아요. 네. 예. 그래서 지각비도 뭐 사실 굉장히 좀 새로웠습니다. 예, 단위대가 높아져가지고. 맞습니다. 그래도 정산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디다 쓰실 거예요? 지각비 쓰지 않았나요? 용돈으로 다 썼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먹는 걸로. 생활비로. 네. 생활비로. 생활비로 다. 네. 예, 뭐 의미 있게 썼으면 되죠. 뭐. 그쵸, 그쵸. 예. 자, 계속해서 2011년 노래 4위 공개합니다. 비가 오면 이 노래가 음원 차트에 바로 올라옵니다. K-POP 기상청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2011년 노래 5위 차지하였습니다. 후! 네가 참 좋아했었던 이런 날이면 아직 너무 생생한 기억을 꺼내놓고 추억이 난 덮쳐 입으로 말을 들여놔 벗어나려고 발버둥 뒤쳐치잖아. 게스트 비가 오는 날엔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광야의 쇠맛으로 K-POP을 평정한 에스파의 윈터가 2001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슈퍼노바가 흐르고 있습니다. 중독성 있죠 이거. 네. 아니, 윈터 씨는 이름이 윈터인데 추위엔 또 엄청 약하대요. 예. 두 분은 더위 추위 중에 뭐가 더 나아요? 저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타요. 예. 저도 더위가 너무 싫어요. 눈 뜨다. 그러니까 네. 추운 게 낫죠. 네. 그럼 이제 힘들어지는 계절이 오네요. 점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 예. 춤 연습하고 할 때 더우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야외에서 무대를 할 때 네. 되게 덥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 투어할 때 두 분의 솔로. 네. 그 지민 씨 그 솔로. 넘고 인생. 야, 아마도 그 예, 네. 그거는 네. 그 영상 보고 난 누가 연락 올 것 같아. 지민 씨한테. 아, 저는, 진짜. 저도 제 그 영상을 못 봐요. 뭔가 부끄럽더라고요. 아, 너무 정말 영화 같은 영상이고 너무 춤을 잘 춰가지고 진짜 많은 분들이 그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진짜 글로벌 누가 연락 올 것 같아요. 베인 씨는 솔로 네. 무대 그때 막 엄청 날씨 덥고 할 때 다 또 네. 무대에서 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이제 막 백인이랑 언홀리 등등 노래를 불렀었어요. 네네. 네. 그 곡들도 많은 분들 너무 큰 감동이죠. 네. 네. 이런 영상이 지금 뭐 조회수 꽤 높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최근에 에스파가 총캉스를 떠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리얼리티거든요. 네. 아, 나중에 우리 또 리얼리티 한번 해야 되는데. 아, 맞아요. 그렇죠. 너무 잘하죠. 너무 잘. 싶어요. 근데 사실 비하인드 보면서 약간 리얼리티 그런 느낌 들었어요. 아, 맞아요. 네, 멤버들의 그 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아, 리얼리티. 요리를 한다면은 누가 제일 자신 있어요? 제가 제일 자신 네. 있어요. 베인 씨. 뭐 예를 들면 뭐 먹어본 것 중에 뭐. 저는 이제 해준 것 중에 뭐 다양하게 미역국, 네. 채소찜도 최근에 해 먹어요. 저는. 했어요. 막 쿠키도 해 먹고. 지민 씨 먹어봤어요?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아 별로겠지 네. 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키까지 아 그 제빵제각까지 갔어요. 아니, 집에서 그런 걸 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어머니도 사실 쿠키는 안 굽잖아요. 절대, 절대. 아, 그렇죠, 그래 그렇죠. 우리 맞아요. 어머니도 쿠키는 안 굽어요. 근데 그걸 다 한다니까. 심심할 때만. 야 진짜. 심심할 때 주부 구단이 그러니까 주부 구단 심심할 때 노래 커버하거나 심심할 네. 때 요리하거나 네. 우리 임지민 씨는 심심할 때 쇼핑 운동. 가고 심심할 때 운동하고 그렇죠. 아니 에스파는 대기 시간에 수학 문제를 푼대요. 근데 좀 특이하죠 엄청 수학 문제를 나 두 분 보다 더 특이하죠. 그래서 대기 시간에 저스트빈은 뭐 해요? 뭐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영상 콘텐츠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챌린지 영상 이런 거 네, 뭐 이제
춤. 자, 김종국 선배님을 채널을 구독자인데 너무너무 그러면 김종국 선배님한테 좀 영상을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김종국 씨 정말 아이돌 최고의 핫바디입니다. 진짜 제가 션우 씨 이후에 진짜 핫바디 추천이거든요. 그래서 김종국 씨가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예. 남겨주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항상 선배님을 보면서 열심히 운동 가고 있고요. 선배님과 언젠가 한번 운동을 꼭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김종국에 초대해 주세요. 제발. 네, 제발. 그리고 혹시 그럼 네. 배인 씨도 아, 네. 나 이 채널을 혹은 이 사람 만나고 싶다. 아, 네. 저는 이제 저희가 뭐 뭔가 이제 스케줄 할 때 셀프 메이크업 같은 걸 하죠. 해야 될 때가 네, 있잖아요. 있죠, 간단하게. 그래서 저는 레오제이님의 영상을 정말 많이 참고를 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레오제이님, 어, 예. 저 오래 옵니다. 오, 진짜. 네, 나중에 한번 뵐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네, 레오제이 씨 초대 부탁드려요. 야, 요리에다가 메이크업에다 금손이네. 진짜, 최고네.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래요. 나중에 레오제이 씨와의 만남이 꼭 이루어지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011년 노래 3위 공개합니다. 네. 도입부부터 손머리 위로 올리게 만드는 노래 2PM의 Hands Up이 2011년 노래 3위 차지하였습니다. 2PM Hands Up 부르고 있습니다. 아~ 뭐 2PM은 뭐 무대 찍잖아요. 또 아니 무대도 진짜, 찍고 옷도 찍고 다 진짜 찍고 진짜. 뭐 아크로바틱으로 무대도 찍고 맞아요. 옷도 찍고 하니까 우리 임지민 씨가 마마 때 무대도 찍고 옷도 찍고 아 진짜 정말 지금도 생각이 나요. 너무 대단했어가지고 그때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렇죠. 네. 연습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일단 식단을 하는 게 좀 굉장히 힘들었고 그런 거 아니 단수를 해야 되는 게 웬 말이야. 이게 또 많은 분들의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체 상의 다리를 네. 하는데 진짜 제대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혹시 팁이나 도움될 만한 얘기 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이거는 해라 혹은 이거는 하지 마라.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지 마시고 예. 네, 그래도 밥은 챙겨 드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미밥으로요? 네, 현미밥으로. 왜 밥을 탄수화물인데 보통 완전 끊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탄수화물을 안 끊고 예. 오히려 탄수화물을 계속 먹어줘야지 잘 예. 빠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네. 탄수화물을 조금씩 먹어줘라. 네. 예. 그리고 무대 전날에는 예. 탄수화물을 5공기나 먹었어요. 일부러? 네. 그게 하는 게 그게 맞아요? 맞는 거예요? 수분이 네. 수분이 이제 탄수화물 수분을 이제 먹는데 예. 그래서 수분을 완전 빼기 위해서 예. 네. 탄수화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일부러? 네. 네. 그러니까 공연 하루 전날에는 맞아요. 아 여러분 신기하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퍼포먼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왜 제가 인상적이었냐면 그 전에 임지민 씨가 이 자리에서 나는 마마 시상식에 꼭 나가고 싶다를 올해 소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그 여기서 말한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전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룬 거예요. 언니비. 올리비 덕분에, 덕분에. 그래서 제가 그 무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리비한테 뭐 한마디 남겨주셔야죠. 정말 잊지 못할 순간 올리비 덕분에 이룰 수 있었고요. 항상 저희 옆에서 많은 응원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애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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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애정해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진짜 자주 오셔야 되는데. 자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노래에도 비주얼에도 퍼포먼스에도 서사가 있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범규가 2001년생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슈가러시 라이드 흐르고 있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범규 씨하고 우리 임지민 씨가 절친이어가지고 예전부터 혹시 베인 씨가 알고 있었어요? 범규 얘기 많이 했었어요? 네 예전부터 이제 친구인 걸 알고 있었어가지고 예, 많이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어 길게 떠나 있으면 연락 좀 해요.
네, 이번 투어에 있을 때도 공유랑 전화를 해가지고 뭐 어떻냐 안부 인사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영상도 서로 봐주고. 네. 아 그렇군요. 어떻냐고 막 자기 뭐 염색한 게 어떻냐 옛날에 예. 작년에 활동할 때 막 물어봤는데 예. 전 괜찮다 그랬죠. 진짜 괜찮아 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네. 편이죠. 별로면 별로다. 그렇지 맞아 말해줘야 돼. 이게 진짜 친한 친구가 얘기해줘야지. 그렇죠. 좋거든요. 그럼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티인가? 우리가 너무 티예요? 어때 벤씨 어때요? 근데 저도 좀 그런 편이라서 네. 티여가지고 네. 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죠. 그렇죠. 네. 벤씨는 절친 네. 아니면 아, 나 저 친구랑 좀 친해지고 싶다 하는 친해지고 분 싶다. 있어요? 네 그런 분 있어요? 말은 말은 못 해봤지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챌린지를 같이 해보고 싶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제가 이번에 굉장히 뭐, 아니라서 네. 약간 뭐 아 근데 약간 팬심으로 네. 조금 이분의 보컬을 되게 네. 리스펙하는 분이 계신데 피원 하모니의 기호님. 아 네. 거기 막 최고지. 완전 그 빛깔 나는 그 보컬 네. 너무 좋아해서. 거기도 막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면서 막 그래요? 파워를 엄청 실어가지고 예 아, 거의 야. 약간 임지민 씨 스타일이에요 거기도. 기호 씨도 아, 이런 스타일을 아, 좋아하네. 그런가 씨가 좋아하네. 그렇네. 네. 와 기호 씨 예 네, 알아요. 아, 너무 잘하시죠. 기호 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예. 예를 들면 응원하고 있다. 예. 아, 네. 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호 씨. 저는 저스미의 베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뭐 네 항상 이제 친해지고 싶은 아이돌 누가 있냐 이런 질문에 항상 기호 씨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좀 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그래 나중에 이러다가 또 서로 영상 보고 또 무대에서 뭐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분이. 네. 베인이랑 네. 기호님이랑 네. 같이 뭔가 노래를 부르면 장난 아닐 거 같아요. 아니 그 챌린지 해도 정말 멋있는 아.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예 나중에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투바투 범규 씨가 안경 맞추면서 검사를 했는데 뭐 동공이 일반인보다 1.5배 크다고 그 얘기 들었죠. 네. 예 들었죠. 그래서 혹시 두 분이 알고 있는 우리 멤버들의 신체 비밀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멤버는 이게 좀 뭐 손이 유독 크다든가 뭐 길다든가 뭐. 그런 거 있어요? 뭐가 있지? 뭐 있으세요? 신체 비밀 저한테도 비밀라는 거? 사실 멤버들은 투어를 그렇게 다니면 비밀이 거의 없죠. 그렇죠. 네. 비밀이랄게. 근데 저는 네. 손이 좀 큰 편? 아 손이 큰 편이에요. 오 진짜 크네요. 좀 커요. 이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0cm. 완전 내 얼굴 완전 가리겠는데? 진짜 가리겠는데? 얼굴이 너무 작으셔서 그래요. 너무 작으셔서 그래요. 진짜 손 진짜 크다. 임주민 씨는 혹시 신체 비밀 남들은 모르는 나는 뭐 유독 뭐 목이 길다던가 뭐 저는 어깨가 넓다던가 뭐 엉덩이가 좋습니다. 아, 그거는 운동해서 만든 거죠? 네. 만든 거예요. 네. 내가 처음 봤을 때는 저렇게 한마디가 아니었어.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또 만들어서 맞아요. 아, 엉덩이 높이를 올렸군요. 네. 다리가 길어 보이게. 네. 와. 이제 리스펙이에요. 오핏 때문에. 오핏 때문에. 네. 아우, 리스펙입니다. 대단해.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예. 자, 계속해서 2011년 노래 2위 공개할게요. 2011년 연간 차트 1위를 차지한 노래 티아라의 전성기를 대표하는 곡 롤리폴리가 2011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티아라 롤리폴리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2위 만나볼게요. 왕관의 무대를 죄송합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K-POP 대표 그룹 있지의 류진 채령이 2001년생 가수 2위 차지했어요. 있지 워너비 이러고 있습니다. 있지 채령 씨가 건강 관리 신경 쓰느라고 비상약을 보부상처럼 이구지구 다녀가지고 약사라고 부릅니다. 약사. 우리 베인 씨도 보부상이죠. 네. 엄청 뭐가 많이 들어가 있죠. 진짜 보부상이에요. 네, 없는 것 없죠. 진짜 이만한 가방을 챙겨다니. 아니 그니까 뭐 어떤 걸 넣길래 그렇게 많아요? 너무 궁금했어요. What's in my bag 한번 해주세요.
지금 가방이 있긴 한데 예. 잠시만요. 오늘, 예. 아, 오늘 작은 거 들고 왔구나. 오늘은, 작은, 오늘은 작은 거예요. 그래도 근데 막 엄청 큰 가방 들고 다니니까 진짜 진짜 이거 한 5배 스프레이. 아니 그 잠깐만 스프레이는 네. 여기 다 봐주시는 분이 있는데 왜 가져 다녀요? 그래도 이게 혹시나 왜? 혹시나, 혹시나 이제 뭐. 안 계실 때 급할 때 혹시나 네, 저는 혹시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보부상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아. 혹시나 예. 네. 야, 또 뭐가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저 뭐야? 향수. 그렇죠. 작게 챙겨 다니고. 아, 그 향수는 또 작은 걸 가지고 다니시네. 네. 그래도 예예.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손톱 깎기 뭐 세트. 아니 근데 밖에 네. 나와가지고 손톱을 깎을 일이 뭐가 있어? 집에서 깎고 숙소에서 깎잖아요. 그렇죠. 그 손톱을 왜 갖고 다녀요? 거스름이 있으면은 제가 이거에 한번 된통 당했어요. 아파서 이걸 한번 싹 뗐는데 이게 피나죠?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병원까지 갔었어가지고 그래서는 꼭 잘라줘야 돼. 알아, 거스름 생길 때 그 뜯으면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거 그걸 안 뜯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네. 아. 그런 스타일. 아, 손톱 깎기까지. 아니 그래서 이렇게 네. 부상으로 가지고 다니면 멤버 중에 제일 네. 많이 빌려가는 멤버는 누구예요? 아 그냥 저는 임지 우리 지민이가 네. 가끔 이제 두통약 빌리는 편인 것 같아요. 약을 빌려요. 네. 저도 조금 편두통이 좀 가끔 네. 생길 때가 있어서 그 공유하고. 약. 아니요 01년생인데 그렇게 편두통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정말 미치겠네. 어떡하냐고 지금 01년생인데. 아 근데 약을 네. 물어보면 다 있는 것 같아. 네. 항상. 항상 뭐 그럼 뭐 배 아프거나 혹은 열 나거나 이럴 때도 조금씩 갖고 네. 다녀요 비상약을. 특히 감기 몸살 약 이런 거는 평소에도 네 갖고 다녀요. 반창고 돼요. 이런 것도요. 반창고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와 대단하네. 이제 네, 없는 진짜. 게 없군요. 예, 대단합니다. 보부상. 이게 임지민 씨 가방에는 뭐 들어있어요? 저는 향수, 그쵸? 보조 배터리, 네. 아, 지갑. 그렇죠. 이 정도면 휴대폰. 네, 휴대폰. 립밤. 립밤. 그, 립밤 그 정도죠. 네, 그 정도죠. 네, 맞아요. 보통. 보통의 아이돌이 네. 다 이래요. 그쵸, 그쵸. 제 가방에도 이 정도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아, 데일 반창고를 다 가져요. 반창고. 반창고도 긴 것만 가져다녀요. 동그라미 긴 거, 작은 거 가져다녀요. 이 네모난 거, 긴 거, 큰 거. 반창고 그냥 애초에 그렇게 세트. 파니까. 그러니까 그 다 종이별로 가거든요. 아니 근데 이런 친구 있으면 좋아. 얼마나 든든해. 근데 네.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진짜 좋아. 진짜 정말 다 있으니까. 아, 예. 우리 이치 채령 씨가 작은 그 프링클땡 과자를 아, 다 못 네. 먹어서. 그러니까 네. 사실 저도 소식자인데 우리는 과자를 털어 먹는다는 거를 몰랐어요. 얼마 전에 김숙 씨 때문에 알았어요. 야, 과자를 진짜요? 이렇게 털어 먹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요? 네. 두 분 알아요? 털어 먹는 거? 아, 너무 알죠. 알아요? 감이 너무 좋아요. 아, 마지막에 부스러기 있으면 그거 털어 먹어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네. 너무 그게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네. 저스비에는 소식자라고 하면 누구 소식자? 있어요? 소식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저스비에는 네. 소식자까지는 없는 거. 네. 네. 입이 짧은 사람은 있는데 누구야? 도영이. 네. 또 입이 짧아. 오늘 입이 짧아. 많이 나오네. 네. 입이 좀 짧아요. 입이 짧고 나머지는 그래도 다 잘 드시고. 예. 항상 그러면은 6인분 먹어요? 가면은 6인분 더 먹어요? 더 먹죠. 6명에서요? 예. 이거 훨씬 훨씬 네. 그러면 투어하고 이럴 때도 먹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진짜 엄청 먹었어요. 그쵸? 투어 때 진짜 네. 많이 먹었어요. 네. 여기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 네. 지금 생각하면 가장 그리운 음식 뭡니까? 여기서는 못 먹는데 거기서만 먹었던. 그리운보다도 조금 네. 기억에 남는 음식이 네. 있는데요. 그 바나나 구이라고. 그냥 구워 먹는. 근데요, 네. 저도 그건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맛있겠다 하고 딱 먹었는데 웬걸 이게 너무 달라요? 짠 거예요. 아 짜요? 네. 바나나랑 파인애플 구우면 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을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양념을 하시더라고요. 바나나 구이에다가 짜게 간장 양념을 딱 해가지고 네. 딱 먹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못 먹어보던 맛이에요? 네. 진짜 상상도 못해. 그럼 그거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해요? 바나나? 뭐라 하더라? 뭐... 네 바나나 뭐 그릴드 바나나예요? 그릴드 바나나 뭐 약간 뭐 그런 느낌? 나중에 여러분 또 해외여행 가셔서 또 관광지에서 이거 접할 수도 있으니까 네. 진짜 처음 느껴보는 맛이에요. 네. 네. 짜다는 거를 여러분 좀 인지하고 네. 드셔보시면 감사합니다.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11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아침 출근송으로도 큰 사랑받는 파워업 송 21의 내가 제일 잘나가가 2011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드립니다.
자체 프로듀싱으로 독보적인 색깔을 만들어가는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아기빵 막내 아이엔이 2001년생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아이엔씨하고도 굉장히 절친인데 지민씨 네. 아이엔씨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오늘 친구들이 이거 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쵸? 우리 정인아 같이 열심히 운동하고 또 밥 한번 먹자고. 좋아 좋아. 그래 요즘에도 자주 연락하죠. 네 요새 운동을 정인이랑 하면 또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안 도와주니까 정인이까지 INC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안해서. 그래도 뭐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좋죠.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래서 앞으로도 두 분의 우정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아, 저하고 오랜만에 방송 같이 했는데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메인 씨? 어땠어요? 사실 소연 누나는 진짜 저희 데뷔 때부터 같이 했죠. 네, 네. 또 지민은 정말 옛날부터 보셨기 때문에 지금 너무 오랜만에 뵀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저스트비 자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지민 씨 어땠어요? 진짜 7개월 만에 네. 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나오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너무 좋은 기회로 누나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저도 행복합니다. 진짜 올해는 네. 저희가 더 자주 활동해서 네. 자주 소연 누나의 러브게임 나오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주 우리 마지막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온리비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둘, 셋. 올리비 따랑해요. 저스트비 따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